우리 김원걸 의장님 이제 가시면 좀 저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책 처음에 너무너무 추진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국회에서 그 비준도 안 해줬어요. 그 남북이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나갖고 어떤 평화 뭐 그런 것들 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비준을 뭐라 그러더라? 뭘안 해줘갖고 그런 것도 아직 산적하게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남북 문제도 굉장히 풀어야 될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김용걸 위장님이 오셔갖고 추진을 같이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북 문제 먼저 풀어야 될 게.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남북 교류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곧될것 같다는 그런 신호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쪽도 체면이 있으니까 남측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차갑게 대했는데 갑자기 손 내밀고 잘해보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3국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남쪽의 민간단체 이런 데를 끼어서 교류를 먼저 시작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좀 다시 교류를 재개하면서 서서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죠. 근데 지금 북측도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지금 외화가 서서히 고갈되고 고갈되고 있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아마 방역보다 그쪽은 그게 더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방역은 그냥 차단해 버리면 되니까 예, 준비 거기는 뭐 자체를 폐쇄해도 괜찮은 나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국도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예. 교류가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방역 부분을 도와주면서 의료, 보건 이런 쪽으로 협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쪽을 확대해 나가면 남북에 다 좋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북쪽도 다 남쪽의 정치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뭐 중국, 일본도 그러지만 이번에 집권 세력이 압도적인 다수를 얻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그걸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여당이 참패했다. 그러면 아유 임기 이제 말기도 들어섰고 힘도 국의회 없으니까. 권력도 놓쳤는데 아이고 저 정권하고 뭐 해봐야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했고 2년 후에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고, 높아졌다. 이러면은 북측도 아, 이 세력과 우리가 계속 협조해 나갈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들 상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좀 그렇죠. 나오겠네요. 서서히 태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말씀해 제가 한달 전에 주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선거 전에 뭔가 신호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선거 기간에는 북쪽에서 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끝나고 나서 한달 안에는 그러니까 한 5월 초중순 이전에는 뭔가 신호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려는 그런 시그널이 좀 보이고 있어요. 역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김원걸 의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남북관계 평화 그런 것들을 지향하시는 분이니까 마지막 꼭저 금강산이나 백두산 저 한번 데리고 가게 가세요. 되면 꼭 초대해 주세요. 모시겠습니다. 진짜 저 예. 영광입니다. 우리 의장님 누구보다도 정치를 보는 눈이 좀 제가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데 그게 다 맞아요. 맨날 보다 보면 이번 총선 민주당이 대선 결과와 미래통합당이 대패를 했잖아요. 괴멸 수준에 예. 원인이 어디 있다고 좀 평가하세요? 여러 가지 뭐 정치 평론가들 얘기는 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근데 김원걸 뭐 의장님 생각하실 때. 일단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뭐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핵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는데 전혀 변화하려는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고 네. 결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 상황에서도 네. 그냥 발목 잡기만 하려고 그러고 정부 비판만 하고 예, 예. 대안은 못 내놓고 네. 또 막말 파문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 그 어떤 약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추한 모습이 네. 아주 증폭돼서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도저히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있더라도 예.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쪽은 민주당이지 예. 저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가지고 네. 경제를 살려내고 이 네.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발목 잡게 놔둬가지고는 네, 네. 작년처럼 네. 그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네. 하는 그런 염려를 네. 이 국민들이 하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통합당 그쪽 세력은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네. 이미 탄핵되면서 네. 자기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주류 세력에서 기득권 세력에서 그 위치가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네. 아직도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옛날 방식 써도 먹힌다 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네.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네. 그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조중동, 예. 종편, 예, 예. 뭐 그리고 보수 유튜브 하는 사람들, 예,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미래통합당이 변화할 수 없도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그 사람들의 발목을 또 잡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제가 100% 동의합니다. 예. 그쪽 얘기만 듣고 있으면 그렇죠. 응? 자기가 다수같이 보니까. 예. 예. 작년 그 뭐 조국 사태 때 네, 네. 그 광화문서 막 이러고 할 때. 네, 네. 그때는 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아, 이대로만 가면 문재인 정부 무너지고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환상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면 신속하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환상에서 깨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예. 그 재미있는 게 며칠 지난주에 예, 예. 이제 토론회 TV 토론회 나갔는데 그때 네네. 이준석 씨가 예, 나왔어요. 예, 예, 예.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똑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근데 아유 방송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저는 뭐 어쩌다 한번 나갔는데 그쪽은 프로 아닙니까? 네. 방송에는. 예, 예. 어찌나 말을 막 속사포로 해대는지 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예, 예. 너무 잘하더라고요. 말은. 예, 예, 예. 근데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예. 마무리 발언 하시죠. 그러니까 네. 갑자기 어디서 쪽지를 꺼내더니 네. 그 조국 프레임 그 공격하는 얘기를 예. 쫙 리스트 적어온 거를 이런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뭐 어쩌면서 막 읽는 거예요. 네네. 저 사람 왜 저러나. 네. 꼭 어디서 너 이거 가서 이 말은 꼭 해라 그러고 아~ 지령받은 사람처럼 네. 평소에 아무것도 안 보고 혼자 잘 떠들던 사람이 예. 갑자기 딱 그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당은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게. 네네. 그때 광화문에서 조국 뭐 물론 구속시켜라 그러면 집회할 때 네. 그 반대편에서 진짜 민주주의의 촛불이 올라간 게 바로 서초동에 200만 네. 촛불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저쪽에서 200만 명을 보고 나서 막 5만 명이라고 축소시키는데 네. 급급하고 저는 우리 김원걸 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개혁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사실 친박이 정리가 안 되고 박근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뭐 좀 박근혜와 선을 긋게 하려고 하면 태극기 부대가 몰려와갖고 예. 욕하고 난장판을 펼치니까 그쪽 지지자들 눈치 보면서 개혁이 후퇴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무엇도 바꾸지도 안 하고 놓고 또 펴달라고 하니까 외면을 그러니까 받은 것 같아요. 이 자기가 통증을 느껴야 네.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는데 예. 자꾸 조중동 뭐 태극기 부대 보수 유튜브 이런 데서 마약을 놔주니까 아.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표현 너무 좋은데 네. 통증을 느껴야지 치료를 하는데 네. 자꾸 보수 유튜브나 태극기 부대들이 마약을 놔주니까 네. 그게 마치 최고인 줄 알고 그렇죠.
썩은 살은 도려내야 되는데. 그렇죠. 걷다가 자꾸 몰핀을 주사를 하니까 그렇죠. 그게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다가 말아먹었네요 스스로. 마치 큰 우군을 얻은 그렇죠. 줄 알고. 근데 어떤 제가 아까 낮에 미래통합당이 바꿀 수 있는 거는 뭐 와 촌철살인 뭐 난리났네요. 멋진 말. 이야 저는. 뇌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변화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미래도 없다면. 또 김종인 위원장은 도와주러 오신 분인지 예, 예. 뭐 비평하러 오신 분인지 예. 좀 헷갈리게 예. 하셔가지고 예. 지금도 미스터리에 왜 오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선거 때마다 가끔씩 4년마다 잠깐씩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하시는데 예. 이번엔 1도 도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 당에는. 예, 우리 어쨌든 김홍걸 위원장님을 또 우리가 국회에서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당선 딱 그래도 확정 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누가 좀 먼저 생각났습니까? 글쎄요, 됐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났고요. 어머님이 작년에 예, 예. 돌아가셔서 제일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 시민당으로 오셨던 민주당 출신 후보들 중에 네네. 이제 뒷번호 받고도 사실 가망이 별로 없는데도 열심히 끝까지 막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고 뛰셨던 분들 너무 고마운 또 분들 뭐 험지에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고도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가 경쟁했던 후보를 도왔던 분들 와,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선거였네요.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하지 않고 네. 당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 정도 성과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하고 네. 저는 그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똑소리 나시네요. 진짜 올쏘 눈물 나네요. 막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걸 당선자님 앞으로 우리 많은 기대를 하는데 다음에 또 한번 국회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예. 나와주십시오. 이번 선거 마치시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많은 이 후보자들을 국회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에 가서 우선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엄청난 그 응원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한 분 뭐 딱 찍어갖고 그래도 영광스럽게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이 당선자님이 한 분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누구 보이시는 분. 너무 빨리 넘어가서 보이질 않네. 그래도 한번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글 한번 읽어주세요. 글씨가 한번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네, 네, 네. 짝짝짝 성대모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 근데 저는 그 재주가 없어서.